네, 레스폴 모던 시리즈입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이 네. 좋아, 색깔이 아, 가장 예쁘죠? 예. 이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모던 레스폴 컬렉션 저희가 이제 이게 빈칸 채우기였잖아요. 예. 에피폰이 이제 다 채웠어요. 이 모던 요 시리즈 중에서 제일 비싼 친구죠, 얘가. 699달러로 애초에 네, 상당히 다른 라인들보다 좀 티나게 좀 좋은. 요게 색상이 캐러비안 블루 페이드입니다. 캐러비안 블루 페이드. 네, 그래서 뭐 그냥 딱 봐도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 보이죠, 일단 가격이. 네, 그래서 요거 캐러비안 블루 페이드 말고 카페라테 페이드랑 마그마 오렌지 페이드라는 아주 충격적인 페이드 색상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비싼 네, 요 라인 중에 최고가 699달러. 다른 친구들이 전부 다 599, 뭐 499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와중에 혼자서 굉장히 비싼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깁슨이면 공 하나도 붙잖아. 6,990달러 뭐 이런 거, 7,400달러 이런 거 많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 499, 뭐 649 비싸봐요. 다 세 자리 있어요. 레스폴 모던이 649였고 여기 네. 699. 네. 네, 그나마 비싼 게 699.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전에 했던 모델들이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엄청나게 왔을 거예요. 네, MRC 이게 다 했어요, 저희가. 순서대로 해서 네. 제일 처음에 레스폴 뮤즈. 뮤즈. 이게 여러분들의 뮤즈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무사히 이렇게 드리고 8.5, 9.0 나왔고요. 그다음에 레스폴 모던. 이게 펠햄 레드 화이트 블루 3색이 네. 보인다. 네. 저는 모던 해서 9.9 나왔고요. 99. 그다음에 레스폴 클래식은 선생님은 가격은 다운, 신뢰도는 업. 저는 모던한 클래식 해서 네. 또 99. 그 다음에 레스폴 클래식 1 모델은 선생님은 에피폰 로드 1, 저는 에피폰 제철 회무침 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모델이 외관에서 거품이 거쳤지만 코어에서도 좀 거침 네. 저는 클래식 모던 네. 이래서 8.5 요게 조금 아쉬웠네요. 스튜디오가 지금까지는 뭐 적당히 무난하게 제일 잘 나온 게 그냥 레스폴 모던과 클래식이었네요. 99가 나왔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8.5 정도의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레스폴 모던 피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캐러비안 뭐 블루 페이드 뭐 하여튼 그런 뭐 색상 화려하고요. 요런 거에서 오는 살짝 눈요기가 있습니다. 여기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가격이 건속가가 얘는 100만원이 넘어가네요. 107만원의 건속가에 할인을 해도 856,000원이기 때문에 에피폰의 기타 중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을 살펴볼까요? 107만원의 건속가, 856,000원의 할인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1cm, 무게는 3.53kg고요. 두께는 47mm의 조감으로 봤을 때 위에 탑이 살짝 있어서 한 50 정도 보이면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프레트 뚫레는 80mm로 굉장히 두툼하고요. 탑은 AAA 플레임 메이플 탑, 그리고 화려한 색상. 네. 그렇습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그리고 내게는 이게 아슈메트릭 슬림 테이퍼 내기라 약간 그 비대칭으로 이렇게 예. 내려가면서 연주감이 좀 편해지는 예. 네. 요 아래쪽이 조금 더 이렇게 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쳐야 되겠죠. 아슈메트릭이 예, 여기 스콰이어 잡았다가 아이바네즈 이렇게 네, 여기서 가면서 예. 이쪽은 두껍고 요쪽이 얇아지는 예.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투어도 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오, 잘했어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의 그로버 락킹 로토매틱 튜너 와. 튤립 버튼 18대 1 기업이 올라가 있고요. 이거 비싼데. 네, 그게 가격 비싸잖아요. 그래서 85만 6천. 그 여기 이게 깁슨이었어 봐. 야, 1,850만 원. 자, 그라프텍의 누본넛 올라가 있고요. 네. 43mm입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용 반지름은 12인치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은 628mm. 프렛 22 미디엄 점퍼 프렛입니다. 픽업은 4개 프로버커 2, 브릿지 프로버커 3, 험버커에다가 코일스플릿 전부 다 2개 네. 되기 때문에 사운드 역시나 에피폰답게 다채롭게 모니터 하실 수 있고요. 컨트롤에 2볼륨 여기 코일스플릿 세 트래블 블리드가 돼가지고 네. 톤 내려도 위쪽에 하이 안 깎입니다. 투톤에 페이즈 스위칭이 달려 있어서 네. 여러분들 그 에피폰에서 딱 보셨을 때 뭐 이거 스플릿도 다 빼고 네. 톤도 뭐 다 조정할 수 있는 네. 다채로운 그런 톤 메이킹이 가능한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릿지엔 락톤 ABR 스톱 바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웨이트 릴리프 울트라 모던인데 뭐 웨이트 릴리프라고 할 만하게 3.5면 굉장히 무난한 네. 뭐, 네. 무게를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볼게요. 네. 팬더고요. 아우, 팬더 듣다 오니까 출력 굉장히 세죠. 네. 아유,
손맛 잘 먹네요. 다 빼볼게요. 다 빼고요. 자. 역시 에피폰이죠. 아. 스플릿의 명가. 예. 어? 정말 짜게 하는 건 진짜 잘해. 진짜 잘해. 이제 기타 두 대 사가지고 하는 예. 기분이 좀 드니까 에피폰은. 이 페이저까지 바꾸고 가운데다 놓고. 세 대 샀다? 세 대. 정말 보너스 천이네요. 네, 어우 좋아요. 자, 어 맞아. 이거 꽤 뭔가 네 톤이 엄청 밸런스 좋게 안정감이 예. 딱 있네요. 그 또 그 에피폰처럼 옛날 두꺼운 거 그 그렇게 안 부담스럽고 그런 건 별로 없죠. 이제. 오호. 이야 다 뺐습니다. 좋다. 다 이것도 빼고 가운데. 무슨 인간 뭐 흥망성쇠를 보는 톤이 점점 노쇠해가 점점 기운 빠지고 예, 막 아, 왜 이래 이거. 아, 이 좋네요. 네, 에피폰 모던 레스폴 흥망성쇠. 이 괜찮네. 아주 좋은 컨셉이에요. 아, 마지막에 톤 빠진 게 진짜 노쇠한 느낌이 확 나네요. 사람이 야 이렇게 아, 좀 조금씩 한 30분씩 빼야죠. 반씩 팍팍 빼니까 아 좋습니다. 와 레드락 잘 먹네요 팬들. 네, 뭐 상대도 없이 1승을 올렸어요. 네. 네, 모던 레스폴 컬렉션의 나름 플래그십 모델답게 화끈한 네. 사운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야 좋다. 네. 진짜 좋다 진짜. 확실히 그래도 이 시리즈를 대표할 만한 모델답게 사운드가 밸런스도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서 기본적인 원래 우리가 레스폴 그 시리즈에 코일 스플릿이 되는 모델에서 기대하는 정도의 사운드 레인지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금 더 노쇠한 예. 톤까지 나기 예. 때문에 흥망 보통은 흥성 정도가 있는데 망이랑 쇠까지 네, 넣으면서 약간 더 레인지를 넓게 보여주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쪽 샷 들어볼게요. 아, 네. 지금 망이거든요. 망도 괜찮네요. 쇠로 바꿔. 쇠 한번 볼게요. 아 이건 쇠다. 네. 얘 정말 쇠 소리 나네. 정말 확 빠져요. 와 에릭 존슨 그 톤 그, 비슷한 에, 에릭 존슨 그, 페이지 쉬프팅 4단 같은 느낌 나죠? 느낌이 나는데 네. 더 늙었어? 더 힘이 없어 네, 거의 더 매가리가 네. 없습니다. 자 좋네. 참 벨게 다 있네요.
살다 살다 보니까. 자, 좀 락킹한 반주에다 붙여갖고 네. 2마이너 6154로 가볼게요. 좋다. 네. 와. 네, 인생을 아우르는 사운드. 네, 모던 레스폴 컬렉션의 대표 모델 레스폴 모던 피겨도 보셨습니다. 네. 네, 이게 뭔가 이 안 그래도 이 페이드잖아요. 색상 자체가 네. 이 페이드가 사운드의 페이드까지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해 보면서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표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폰의 네. 자랑스러운 톤 네 가지 흥망성쇠 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에피폰의 에피폰의 흥망성쇠. 아, 좋아요. 확실히 레인지가 좀 더 넓어지고 그리고 사운드가 조금 더 예.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래도 킥이 좀 네. 킥이 좀 더 있는 느낌이 네. 있어요. 저는 뭐 대표라고 할 만하다. 모던 레스폴 컬렉션의 대표 모델. 대표 모델. 정말 이렇게 딱 드리겠습니다. 네. 한주평은 진짜 개벽구 기타가 개벽구요. 네. 네. 아주 개벽구 좋아요. 이거는 참 잘했어요. 이거 뽑기 좋게 여기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아, 요게 또 걸리네요. 네, 걸리게 잘 뽑기에. 잘 뽑기에. 자주 뽑아야 되니까. 네. 옛날에 그냥 다 뽑혔잖아요. 네, 옛날에 버튼까지 뽑히잖아요. 이렇게 노브가 뽑히는데 이게 힘들어갖고 확 힘을 주니까 그냥 다 때렸는데 이제는 네. 이렇게 한번 뽑히기도 좋고 노브 모아도 되겠네요. 뭐 노브 날아갈 일이 네. 아니라고. 노브도 이쁘고. 네. 야, 좋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던 레스폴 컬렉션은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 빈칸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남은 빈칸도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타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네, 가격은 좋습니다. 좀 있지만 85만 6천원 좀 가격은 있지만 점수 몇 대면 네, 충분히 99 받을 법합니다. 지금 네. 뭐 요 시리즈 중에서는 99가 최고 점수였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점수를 잘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는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세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